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산타페와 소렌토 불안불안했지만 혹시나 잘 넘어가려 했으나 드디어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라는 소식인데요. 이전 도도TV 영상에서 계속해서 우려를 나타냈던 현대차와 기아의 파업 선언이 드디어 결정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선 현대차의 경우는 파업권 획득 이후 계속해서 노사 간 협상을 21차례나 벌여왔지만 결국 입장차가 좁히지 못하고 오는 13일과 14일 각각 4시간씩 부분 파업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물론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무회의 등을 통해 견해차를 좁혀나가는 방안을 고려하지만 만약 이마저도 불발이 되어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 2019년 이후 5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장은 부분 파업이라 여파가 아주 크지는 않겠지만 장기화될 경우 현재 현대차의 최대 이슈 모델인 산타페 풀체인지의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기아 역시 8일 파업권 찬반 투표에서 82.5%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고 하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파업권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기아 역시 본교섭을 통해 입장차를 좁히려 하겠지만 기본급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민감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만큼 쉽사리 좁혀지지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 역시 기아의 최대 이슈 모델인 소렌토 페이스리프트의 생산 차질 역시 피해갈 수 없게 되겠죠. 이렇게 중형 SUV 1, 2위 모델의 신차들이 제때 생산되지 못할 위기에 처하며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벌써 현장에서는 예상했던 출고율보다 많이 늦어지게 된다면 계약을 취소하겠다라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심각성을 느끼고 앞으로 남은 실무회의 등에서 최대한 견해차를 좁혀 극적 타결을 노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하네요. 장기화 없이 일단락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가 갤로퍼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티브로 나온 만큼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도 때 아닌 희소가치가 높은 올드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가 높은 차종들은 현대차 최초 SUV 갤로퍼, 구 쌍용 자동차의 코란도 등의 거래가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도 1세대 갓그랜저, 기아 프라이드, 티코 등도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연이어 출시하는 신차들의 트렌드가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모델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여기에 희소성의 가치와 감성 때문에 올드카의 복원에 대해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벌써 SNS상에서는 현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을 출고받으면 옛 갤로퍼 감성을 살릴 랩핑이나 튜닝을 하겠다라는 이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뭔가 투박하면서도 정통 SUV 향수도 느껴지는 것 같네요. 향후 산타페에 갤로퍼 에디션도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직은 카더라이지만 산타페와 별도로 갤로퍼 모델로 EV 전기차 모델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있긴 합니다. 이는 일전에 갤로퍼가 해외에서 상표권 등록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사실 이미 국내에서는 지난해 갤로퍼와 스텔라의 영문 상표권 출원을 하며 이 두 차종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면서 레트로 감성 매니아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이렇다 할 소식이 없던 와중에 올해 호주에서도 갤로퍼 상표 등록이 되면서 갤로퍼 부활의 가능성이 다시금 재점화될 조짐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 최근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트렌드처럼 자리잡은 레트로 차량 복원의 일환으로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와 결을 같이 하듯이 지금의 현대차가 있게 한 새 차종의 헤리티지를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마음에 확고히 하겠다라는 이벤트성 대상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갤로퍼가 나온다고 해도 내연기관 모델로서의 포지셔닝은 애매하긴 하죠. 중형 SUV로 산타페 그 위에 준대형 SUV 필리세이드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입장에서도 두 차종과 비슷한 위치에 놓일 갤로퍼를 내연기관으로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전동화 모델로 새로운 라인을 형성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여기도 2024년에 출시할 아이오닉 7이라는 대형 전동화 모델이 출격을 대기 중이기에
녹록치 않은 현실이죠. 그렇다면 가정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현재 2025년 펠리세이드 후속 LX3의 개발 소식이 들렸죠. 하이브리드 모델 추가까지는 이야기가 들리나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펠리세이드 LX3 이후 전기차로의 전환을 위한 모델이 필요할 텐데 아이오닉 7 하나만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겠다라는 목표를 실현하기에 모델군이 너무 협소하죠. 또한 글로벌 브랜드의 레트로 모델의 복원 흐름 속에 현대차 역시 우리도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레트로 모델이 존재한다라는 마케팅 홍보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모든 것이 그렇듯이 유행은 돌고 돌아 다시금 레트로 차량들이 나오는 대전환의 시기에는 과거 도전의 경험을 알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공개되었던 그랜저 EV, 포니 쿠페 등의 컨셉트카처럼 갤러퍼 역시 컨셉트카만 공개까지만 진행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물론 현대차도 단순히 레트로 열풍 속에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차량 소개에서만 그치지 않는다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 최고 크리에이티브 책임자 루크 돈코볼케 역시 과거에는 상상에 그쳤던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현대차는 고유의 유산에서 얻은 영감을 토대로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위한 길을 열어 디자인 혁신의 중심에 설 것이다 라고 강조한 만큼 이런 시도들을 통해 반드시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혁신 DNA를 깨울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하기에 앞으로 갤러퍼의 부활을 알리게 될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대차, 기아 하반기 최대 위기인 파업의 가문이 돌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과 더불어 갤러퍼 모델 출시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